자, 오늘은 슈퍼커버 2륜차에 번호판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등록을 하고 받아온 번호판, 그리고 정부 봉인 나사가 있는데요. 이제 그 담당자가 이 봉인은 왼쪽에 가고 오른쪽에 하얀색 정부 봉인 너트가 있는데 이걸 안 좋나 보네요. 아, 오늘은 왼쪽 한 군데만 다는 그런 반쪽짜리 2륜차 번호판 달기가 되겠습니다. 네, 번호판은 여기에 달 예정입니다. 자, 이긴 너트, 여기 와셔를 넣고요. 번호판을 갖다 대서 쭉 뒤에서 넣어줍니다. 뒤에서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이 봉인 캡과 쌓이는 부분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대주고요. 그다음 요 와셔를 이게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않도록 빼고 걸어줘야 됩니다. 예, 걸렸습니다. 그럼 이제 뒤로 바짝 물리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뒤에 너트를 이렇게 돌려줍니다. 여기서는 도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도구는 조금 잡아주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여기 뒤에서 끝을 고정을 해주고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이게 반대로 해야 되나? 고정 좀 됐습니다. 이게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나? 자, 나와보세요. 일단 됐고요. 근데 이 같이 온 이거는 전혀 쓸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전혀 뭐 무의미한 게 들어있습니다. 뭐 버려버리겠습니다. 다음 중요한 거, 캡 씌우기입니다. 마지막, 탁! 됐습니다. 캡을 씌웠습니다. 자, 이렇게 장착이 됐고요.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오른쪽 이 부분에 하얀색 캡을 안 주는 바람에 불안전하게 됐네요. 어쨌든 장착은 해서 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거는 월요일에 가서 받도록 하고 일단 응급조치로 짝대기를 하나 꽂아놓겠습니다. 안 들어가는군요. 일단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